말해줘. 물어보세요. 길동이 분통이 터져 초라마저 죽이고자 하다가 상궁이 살아가는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이년 잘 먹고 잘 살아라. 칼을 던지고 달아나 목숨이나 건지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상궁 침소이가 하직 인사를 올리고자 하는데 마치 공도 창밖에 인기척을 듣고서 창문을 열고 살폈다. 공은 길동임을 알고 불러 말했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을 하느냐. 길동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은 일찍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만분의 일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옳지 못한 이 X년이, 아니 사람이 있어 상궁께 참수하고 나를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궁을 모실 길이 없기로 오늘 상궁께 하직을 구하옵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상궁은 늘 항상 자기 마음대로야. 뭘 내 맘대로야? 네 말대로 이기자부 대 이기적이지. 제가 공이랑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헤어드라이기 헤어지자는 거야.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돼요. 소인의 신세는 뜬 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궁이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습니까? 길동이 두 줄기에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말을 이루지 못하자 공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타일렀다. 내가 너의 품은 하늘 짐작하겠으니 오늘부터 대디를 대디라 부르고 부로를 부로라 불러도 좋다. What the fuck? 아, 진짜 좀 제발 진작 좀. 뭐 어려운 거라고. 하지만 늦었어. 소자에 엎드려 절받는 격으로 하늘 대디께서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올건데 대디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하직하니 공이 붙잡지 못하고 무사하기만을 당부하였다. 그래 몸조심 여자조심 술조심 무사하기만을 하고 돌아오너라. 특히 사고 쳐서 오징어 같은 여자 만나 애 아빠 돼서 돌아오지 말고. 그리고 길동이는 또 어머니 침소에 가서 엄마 잠이 안 와? 네가 맨 그렇단다. 아니야 엄마 아직 젊고 이뻐. 가끔 보면 엄마가 아니라 누나 같다니까. 현명하네. 그니까 걱정 같은 거 얻을 말고 일찍 자. 그리고 지금 엄마를 떠나려고. 뭐? 벌써? 다시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모시는 그 사이 기체를 아끼십시오. 춘섬이 이 말을 듣고 무슨 까닭이 있음을 짐작하나 굳이 묻지는 않고 하직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말했다. 나쁜 놈. 남편이 있는 놈 없는 놈 여태까지 키웠더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거라? 역시 옛말에 틀린 게 하나 없어. 남편 복도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고 내 어디를 가려 하느냐. 한 집에 있어도 거처하는 곳이 멀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어찌 잊으라고. 어쨌든 부디시 돌아와 만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냉장고에 토마토 재워놨으니 먹고 가려무나. 깨우면 돼? 뭘? 엄마 개그 못 봤네. 어? 그래 자는 거 눈치 못 채게. 길동이 절하고 문을 나와 멀리 바라보니 첩첩한 산중에 구름만 자욱한데 정처 없이 길을 가니 어찌 가련치 않으랴. 한편 초라는 특제 소식이 없자 이상하다 싶어 사정을 알아보라고 했더니 길동은 간대 없고 특제와 관상녀의 시신만 방 안에 있다고 했다. 이에 혼비백산하여 급히 부인에게 알리니 부인은 크게 놀라 좌랑을 불러 이 일을 이야기하고 상공에게도 알렸다. 여보 살아계시오?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보험금은 아직인 것 같소. 아우 아깝네요. 그러게요. 뒤지실래요? 오래 살 거예요. 누구적으로 뒤져요? 아니 길동이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소식을 접한 상공은 대경 질색하며 말했다. 길동이 밤에 와 습히 아직하기에 이상하다 여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에 자랑이 감히 숨기지 못하여 초란이 그동안 한 일을 아뢰었더니 공은 더욱 분노하여 초란을 내쫓고 슬그머니 그들의 시체를 없앤 후 종들을 불러 이런 말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그 무렵 길동은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이르렀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및 돌문이 닫혀 있었다.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원 광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수백 호의 인가가 즐비하고 있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며 즐기고 있었으며 알고 보니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다. 사편은 여기까지였다. 끝!